그 국가대표, 일본 국가대표 두 번째 시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용병 느낌이죠, 용병 느낌 나요. 이거. 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아기버라이티 키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생긴 게 알바네즈, 원래 알바네즈 그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약간 알바네즈의 RG 시리즈 느낌이 아니고 약간 S 시리즈와 RG의 중간 정도 있죠. 네, 중간 정도 느낌.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는 RG842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그렇죠. RGA842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A가 뭐야 이랬는데 선생님 바로 잡아내셨죠. 아시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비싸서 그런지 이름이 조잡하지가 않네요. 아, 깔끔해요. 예, 예, 깔끔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잡이 길어져. 예, 조잡해져요. 다 길어지죠. 네. 뭐 8570Z, RG8570Z, RGA8420 이런 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영문 두세 개, 뒤에 숫자 세네 개 딱 이 정도 하면 우리가 뭐 얼마든지. 그러니까. 뭔 다시가 있어. 그 뭐 다시 뭐야? 그렇습니다. RGA, RGAC 깔끔하네요. 8420. 네. 아, 그렇습니다. 그 전에 뜨고 막 Q 막 이런 거 나고 네, Z, 네, QZ, QMZ 옛날에 많이 나왔었죠. 네. 아우. RGIR 숫자도 다섯 개. RGIR 2014류 QMZ 막 이렇게 되니까. 그 누가 저 교영 씨 알지 안 따르고 QMZ 좋아요? 그럼 네? 아니 그 키보드를 큰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이거 이름 괜찮네. 그렇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이 길면 우리 식당에서 메뉴 주문할 때도 차마 그걸 못 읽고 이거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기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RG8570과 8420은 예전부터 워낙에 이제 아이반의 최상급 RG 시리즈의 투탑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온 모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반의 오래 좋아하셨던 분들은 8570이랑 8420이라는 숫자가 친숙하실 거예요, 굉장히. 네, 거기다 이제 아치가 적용이 되어서 약간 디자인적으로 좀 괴를 달리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8570과 8420이 원래 같은 그냥 RG 바디에 네. 거의 약간 픽업만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면 얘는 이제 아치가 살짝 적용이 되어 있어서 옆에서 보면 두께감이 좀 다릅니다. 두께가 36mm예요. 그렇다고 예, 막 S 시리즈처럼 막 확 얇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RG랑 그 S의 중간 느낌으로 약간 이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어떻게 깎았을까 이걸? 이쁘게도 깎았죠. 네. 어휴, 선생님은 야. 굉장히 아까 좀 약간 난 이 디자인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하셨고 교영 씨는 오히려 디자인 괜찮다고 하셨고요. 네, 여기서 이제 그 RG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취향이 조금 갈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나딕진 않아요. 그죠? 나딕진 않아요. 확실히 네. 이 바디에 저 넥과 막 네, 이런 느낌들이 네. 조금 뭔가 네. 왠지 스트라토캐스터 바디에다가 텔레넥 붙어 있는 느낌 네. 같은 게 살짝 있죠. 아까 얘기한 그 이유가 용병이라는 이유가 용병이라는 이유가 생긴 거는 좀 약간 익숙하지 않은데, 익숙하지 않은데 네. 전투력 장난 아니고 잘,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가격이 조금 더 높아요. 권속가 기준으로 436만 원에 448만 원이니까 12만 원 정도가 높아졌네요. 할인 적용된 가격은 314만 500원입니다. 와, 이거 와, 핸더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3천만 원 받겠다. 3천만 원. 130만 원 까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공짜네. 야, 거의 뭐 30%, 25%에 30% 정도. 네,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역시나 스펙이 조금 특이해요. 수치가 좀 특이합니다. 네. 99.5cm 전장에 두께 36mm, 12 플레이트들에 76mm. 이거 좀 근데 무게는 오히려 더 많이 나갈 것 같기도 하고 또 조금 나갈 것 같기도 네, 하고 일단 남은 스펙들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아이바네즈 치고는 두께감이 확실히 있어요. 네, 76mm. 네, AAA 플레이메이플 탑 3mm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 그리고 J 커스텀 위자드 HP 5피스 메이플 월넛넥입니다. 이거 월넛이에요. 네, 이건 월넛이에요. 우리 그 맨날 얘기했던 갈색 사인 펜 네. 얇게 들어가면 월넛이고 좀 두껍게 들어가면 왠지 아니면 네, 마호가니 네. 그렇게 들어가죠. 네, 그리고 바인딩이 역시 들어가 있고요. 셀렉티드 로즈우드 프레보드에 트리오브 라이프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리오브 라이프가 있잖아요. 요게 제가 예전에 그 아이바네즈 상위급 모델들을 많이 쳐서 익숙해져서 그런데 이거 안 익숙해지면은 프렛 헷갈립니다. 이거 네. 나무 때문에. 네. 이게 막 힘들었어요. 조명 막 때리고 약간 어둡거나 막 이러면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갖고 이게 몇 프렛인지 인지가 잘 안 돼요. 네. 이 위에 있는 이 포지션 마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얘보다 얘 때문에 눈에 현혹이 돼가지고 네. 손이 막 딴 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보셔야 돼요. 네, 43mm 너비의 너트에 430mm 지판공률 반지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4 점버프렛입니다. 648mm 스케일 길이의 디마지오 퓨전했죠 험버커. 퓨전했죠 험버커. 디마지오와 아이바네즈 기술 협업으로 만들어진 네 아이바네즈 특유의 상위 그렇구나. 모델들에 적용되는 험버커 세트입니다. 원볼륨 원톤 코일탭 되죠. 네. 로프로 있지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네 뒤쪽에는 그 8570처럼 손으로 돌리는 시스템 아니고 드라이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로프로 엣지가 좀 약간 좀 예전 구식 시스템이기는 한데 그래서 더 용병 같다는 느낌도 네. 들어요. 네, 구식 무기를 사용하지만 네, 명중률은 최강이다. 약간 이런 느낌.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가 저는 오히려 지난번 거보다 더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 생각이 들어서. 아, 이 정도 썼는데 팔이? 팔이 전 4.05. 어, 저건 좀 이게 아닌가? 무리수대. 아, 난 더 적은 것 같은데 85 8285 8285 8285 올려보시죠. 오 82가 맞았습니다. 82 3.79 지난번 거보다 가볍네요. 네, 괜히 가볍네. 한번 기분 내봤는데 망했어요. 네. 어쨌든 이번에 8570이나 8420이나 둘 다 3점대 후반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거운 가격을 무거운 가격에 무거운 가격 무의식이 나왔어. 무거운 가격과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렌지 크림톤입니다. 네. 코러스 한번 넣어볼게요. 야, 싱글 해볼게요. 네. 오, 이거 굉장히 좋네요. 활용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코일템이 되니까 활용도가 더 높은 것 같은데요. 한번 넣어주시면 돼요. 네, 리버브. 이거 끄고 들어보죠. 코러스. 엄청 찰랑거리네요. 오렌지 게인. 네, 오렌지 게인입니다. 아까워서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시원합니다. 이게 좀 더 직관적인 개인 사운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한 10만 원 비싼 이유를 알 것 같은데 이게 좀 맞아요. 그러니까 코일탭 하나 붙였는데 활용도가 이렇게 확 늘어나나? 정말 용병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은 게 그 메커니즘이 조금 단순하고 조금 구식이긴 한데 뭐 약간 화력은 더 좋은 약간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개인 톤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티가 나진 않겠지만 클린 톤에서의 그 코일탭이 오히려 그 다섯 개를 갖고 있는 하이프톤도 물론 활용도가 굉장히 높지만 있구만.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코일탭을 뺐을 때 쓸 수 있는 이 사운드의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좋네요. 아까 그 처음에 우리 오렌지에서
초코일 때 딱 뺀 소리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정말 예쁘게 나왔고 그리고 저런 모듈레이션과 공간 기어의 네 상성이, 상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RJ840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그 8570과 8420의 그런 어떤 딱 느낌 차이는 계속해서 그 기조를 가져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메커니즘에 조금 더, 좀 더 기술적인 느낌과 좀 더 약간 인간적이고 좀 더 화끈한 어떤 그런 화력에 집중했다는 네. 느낌. 네, 8420A 기본 사운드는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시연 어떤 거 해주실 건가요? 그건 뭐 오랜만에 만능 만능 남자. 네, 만능 남자. 중중자 중. 네. 아, 중중자 중. 중중자 중이죠. 네. 네. 중중자 중 듣고 오겠습니다. 뿅. 아빠가 문제예요, 그렇죠? 네. 이 중중자 중이 그거 몇 다섯 번 이상 했잖아요. 네, 저도 많이 했는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아무리 카피를 할 때마다 다시 연습을 해야 하는 네. 정말 극악의 곡이고 그리고 연습을 해와도 여기 와서 칠 때마다 맞아. 테이크마다 다르게 쳐줘요. 네. 한 번도 그 안정적으로 네. 테이크를 끝낸 적이 없었던 네. 그런 곡이고 아 이거 진짜 연습할 때마다 정말 힘들죠. 빌드업을 하는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한 1년 동안 안 치다 치면 또 이거 한 일주일 날아가는 거죠. 네, 거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한 뭐 100한 60 정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끌어올려야 돼. 이렇게. 아. 그 결국에는 이거 막 이거 풀피킹으로 이거 하는데 180 몇까지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거 사연은 크로마틱 하기도 힘든 속도인데 아, 이거를 스케일을 치고 있으니까 그 중간에 3이 딴도 없는데 한번 나오고 그렇죠. 정말 극악의 난이도인 데디.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 앞부분에 그 리프 톤이 굉장히 시원하게 잘 보인다. 리프 톤이 진짜 좋았어요. 진짜 중중자중의 정말 정석. 네. 중중자중의 정석이었습니다. 네, RJ840 사운드 이렇게 쭉 잘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판 하나 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거 시청자 주목 드리기 전에 이 색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8570이 그 이제 루틸 루틸이 금홍석이거든요. 그래서 블랙 루틸이에요. 금홍석 금홍석 그리고 하나가 이제 더러운 게 아 또 까먹어 크리솔 그 뭐 하여튼 그거 그게 규공작석. 규공작석. 안 까먹었어요. 네, 규공작석이고요. 이게? 지금 얘는, 얘 지금 갖고 나온 애 말고 또 하나는 걔도 또 블랙루틸이 있어요. 흑금홍석이 네. 있고, 얘는 소달라이트라는 애인데, 소달라이트. 방조달석.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네. 무슨 지구과학 시간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네. 등축전계에 속하는 광물로,
알칼리가 많은 화산암과 심성암 중에 산출되며 장식용으로 쓰인다. 방조달석 혹은 방조다석 혹은 방소다석이라고 한다. 방소다석.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청바지색 아니에요? 청바지색. 방조달석. 네, 그렇죠. 이누시 청바지색이랑 거의 비슷하고. 네, 방조달석.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흑금옹석, 규공작석, 방조달석. 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광물 시리즈가 시작되었고요. 이름 짓는 사람이 아 이거다 그러고 막 광물 또 들어 도서관 같은데서 이거 보다가 네. 이걸로 그런 합시다.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네. 행성은 네. 너무 많이 했고 네. 어, 그죠. 크립토나이트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겠나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색상에 대한 또 정보 하나 드렸고요. 네, 시청자 한정판 드려야죠. 2154화의 팬더 커스텀샵 타임머신 시리즈 1960 스트라토캐스터 렐링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기탐은 나의 것이라는 새로운 닉네임이 등장했어요. 기탐은 나의 것. 네, 곱게 갈린 빨간색 바디에서 뿜어나오는 풍성함이 시원하네요. 발색도 예쁘고. 기탐은 나의 것? 네, 기탐은 나의 것. 네. 버즈비를 사뿌가보다 좀 더 심한데. 아, 버즈비를 사뿌가 있었죠. 네. 옛날에는. 기타계 오픈카 이렇게 주셨습니다. 기타만 아이콘님 선물 하나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분 더 드릴게요. 이분도 처음 등장하는 닉네임이라 약간 등장상. 등장상. 네, 호날두 까기 인형. 지금 월드컵 기간이다 보니까. 호날두 까기. 네, 호날두 까기 인형 그렇습니다. 네, 게리모 앨범에 보면 이 기타와 똑같이 생긴 기타가 자켓에 나오죠. 라이브 동영상 보면서 비주얼적으로 정말 땡기던 기타였는데 리뷰에서 보니 반갑군요. 끼끼거리는 톤이 제대로 빈티지하네요. 한 줄평 게리무어 영전의 피에스타 레드 스트랫을 띄운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호날두 각 인형님 선물 보내드립니다. 한 줄평 드릴게요. 지금까지 나온 이제 아이거에서 시그니처가 있었어요. PGM이라든지 스튜바이가 치는 거라든지 777이라든지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PGM보단 좋습니다. 홀길버트를 좀 갈아타십시오. 네. 아까 용병을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기능 몇 가지를 줄이고 나머지 기능을 더 올리는 또 다른 용병 아이바네즈 용병 그렇습니다. 약간 잔 기능을 줄이고 본연의 기능을 충실했다라는 느낌. 네, 약간 어플도 좀 줄이고 통화 품질에만 집중한 전화기 같은 느낌. 네, 그런 거 어디 안 파나? 아, 통화 품질 더러워서 진짜 전화를 못하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두 분이 말씀하셨던 그런 전체적인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홀탭 기능으로 생각보다 많은 베리존이 나온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주목할 만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기능을 줄였다고 하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코인탭 하나로 한 10매까지 더 할 수 있어요. 네, 사실 더 할 수 있는데 네. 기본기에 워낙에 집중하게 될 만한 퀄리티라. 혹시 코일탭이 잘 되는 기타 잘 없잖아. 그렇죠. 네. 코일탭 저희 인정하는 브랜드 몇 개 안 돼요. 네. 네. 에피폰하고 네. 몇 개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 키도 뭐라 그러죠? 이거 퓨전. 네, 퓨전 했지 이게 진짜 코일탭이 잘 되죠. 아, 네. 아, 맞아요. 이게 딱 갈라진대요. 네. 단으로 딱 갈라진대요. 알바네즈 기술력이 좋다며. 네, RG8420 상품이었다면 그다음 999! 야 오랜만에 은하철도 나왔습니다. 세 명 다 999. 더 주고 싶은데 네. 오늘 결과 아주 좋네요. RG8420 은하철도 타고 귀가하는 아니, 리프톤이 짱이었어요. 리프톤이 시원하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솔로톤은 이렇게 기타 브랜드 비슷하면 비슷해요. 단선율이네요 뭐. 오 리프톤 이거 장난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그 톤의 차이가 좀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8420 아주 인상 있게 잘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7연 기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아이바네즈고요. RGD 3127. 아 영문도 3개고 숫자도 4개인데 입에 안 붙죠. 네, 안 붙어요. 3127. RGD 3127. 이따 7로 끝나는 게 잘 안 붙어요. 네, 그렇죠. 3127. 7연이라 7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맞는데. 이게 뭔가 있잖아. 약간 3127에다가 7연을 했다. 이게 뒤가 0으로 끝나야. 예, 딱 네 자리라도 조금 3120 이러면 그렇구나 이럴 텐데 3127 이게 좀 약간 애매하죠. 세븐 코드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음표 같은데. 3127. 3127. 네. 3120. 8420. 이게 되는 3120. 3127 그러네요. 8570. 네. 다음 리뷰는 숫자로만 하도록 3127? 하겠습니다. 3127. 3323? 아. 저는 그럼 이진수로 하겠습니다. 011000. 네, 다음 시간에 3127 검증되지 않은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